자, 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나무파트 323쪽 이하 체크하고 건축법을 할 예정입니다. 아, 지난주에 드렸던 프린트물 중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수정하고 수보를 할까 하는데, 아, 지난주에 나갔던 프린트물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2월 14일자 자료인데요. 30번에 정답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30번. 30번 보시면 이 법을 위반하여, 정비법을 위반하여 그 말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가? 그러면 10년입니다. 그런데 정답에 30번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를 10으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좀 수정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죠. 자, 323페이지 이하를 봅니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정비 사업할 때 적용되는 사업 시행 절차 법이라 그랬습니다. 아, 지난주 했던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정비 사업할 때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도 국가 차원에서 국토 전체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계획은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한다고 했죠. 그 계획 이름이 뭐에 있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그랬습니다.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서 정해주는데, 몇 년마다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까? 그렇죠. 10년마다 수립하고, 그렇죠, 5년마다 다시 타당성 검토합니다. 그랬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한다 그랬고, 이 국가적 차원의 이런 기본 방침이 정해지면 이 방침을 수용해서 개별 도시의장들이 자기 도시에서 향후 10년에 걸쳐서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책계획서를 만듭니다. 그 계획서 이름을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상당히 출제가 잘 돼요. 관심 있게 좀 공부하십시오. 그래, 이 계획은 수립을 누가 하는가? 여기 도시의장만 수립하게 돼 있어요. 도시의장 하면 다섯 명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장, 육대광역시장,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의사, 팔도대 있는 시장, 여기까지가 도시장이에요. 얘네들은 자기 도시에 대하여 몇 년 내다보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가? 10년. 그걸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 계획도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다시 반영하는가? 5년마다. 정책계획서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바로 이 수립권자가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수립권자가 타당성 검토하지, 국토교통부장이 와서 타당성 검토해서 주는 거 아니다. 수립권자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다시 반영해서 나갑니다. 그래, 이제 이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 정책을 하나하나 이제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정비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듭니다. 이걸 정비계획을 하죠. 이 정비계획은 구속적계획으로서 이반한다라고 하고, 이걸
최종 정한다 이걸 결정을 한대요. 이 계획을 입안에서 결정하여 바로 고시함으로써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이 지정고시 되는데 그 구역을 정비구를 합니다. 그래 정비 구역의 지정고시를 하게 되고요. 이 정비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장소는 국토개법상 지구단위 객구로 결정 고시된 걸 간주되고 여러 가지 행위제한, 근공토토물주기라고 하는 행위에 제한이 있고 그 제한된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관할 시장사한테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고 그러나 일곱 가지는 경매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허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했죠.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게 되었다. 이때 여기에서 이 정비 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에 이 안에서 이루어질 사업 명칭도 정해줍니다. 그래 그 사업인적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 또 뭔 사업이 있나요? 재개발 사업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고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재건축 사업 있죠.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 명칭을 정확히 정비계획 입안 결정고시를 통해서 확정해 줍니다. 이때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의 경우 시행자 시행방법을 지난주 공부했죠. 자, 이 사업의 경우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누가 사업을 하느냐 바로 공적 주체가 들어가서 주로 해준다고 그랬죠.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가서 해주기도 하고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신계로 지정해서 시행을 하게끔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를 지난주 체크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을 이렇게 그런데 반해 이거하고 이것은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그렇죠?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자로 등장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이 조합은 재개발 사업자별 하고 이 조합은 재건축 사업자별 하겠죠. 이때 이 조합 설립 절차를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이 조합을 설립하게 될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서 추인회를 구성하여 토지등호 소유자한테 가반수 동의받고 관할 시장공사한테 승인시에서 승인받으면 합법적인 추인회가 되고 만약 시장군수와 그 사업을 지원하여 공공지원을 하게 될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고 추진회를 구성하였다면 그 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시장사한테 신청합니다. 그랬고 그리고 추인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토지등호소유자 직접 조합 설립인가를 시장사한테 신청해서 인가 들으면 30일에 등기하고 등기 꼭 해야 법인인 조합이 성립되어서 조합이 탄생됩니다. 그랬죠. 아, 이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를 낼 때는 시장 군수들한테 갈 때 정관 작성 첨부하고 또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자 수를 확보해야 되죠.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재의 동의 받아와라 그랬죠. 생각나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각 동별 구분 소재의 가반수의 동의와 각 전체 구분 소재 4분의 3 이상 및 그리고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재의 동의서 얻어서 첨부해서 넣으면 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졌을 때에는 그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재 동서 받아서 내면 됩니다. 그랬죠? 생각이 다 나죠? 자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생각이 나는가 안 나는가. 자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가 신청했더니만 인가 됐다. 인가 받아가지고는 조합 성립되지 않고 반드시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법인격이 부여되어서
법인인 조합이 성립된다. 이 조합이 성립되어졌을 때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이 재개발사업조합의 경우는 토지동소자가 강제적으로 다 동의부를 분명하고 조합이 된다 그랬고,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그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해서만 조합이 되고 반대파는 매도 청구당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원이 필요합니다. 조합장이사 감사를 뽑는다 그랬죠. 이때 조합원 중에서 결격사유자가 아닐 때 바로 임원으로 나가서 바로 당선되면 조합장이사 감사가 되죠. 이때 조합장은 한 명 꼭 두고 이사는 그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가 100명 이하면 3명 이상, 100명 초과하면 5명의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감사는 한 명에서 3명 이하의 범위에서 두면 되는 것이다 라고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에는 반드시 조합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반드시 두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회원회는 바로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꼭 두는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합니다라는 걸 지난주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의 결격 사유를 또 공부했죠.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되고 바로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는 자. 그래, 지난주에 나갔던 뿌리틈을 봐보세요. 오타가 좀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갔던 뿌리틈을 아까도 했습니다만 느껴오신 분들 바로 30번에 지난주에 나갔던 도심의 주관경정비법 30번, 지난주에 나갔던 30번을 보면 오타가 나와있을 거예요. 정답에 5가 아니라 30번이 10으로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지난주에 나왔던 뿌리틈을 30번에 정답 10년 이렇게 좀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5년이 아니다. 꼭 수정해서 공부하시고. 자, 지난주에 그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행자가 등장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사업 간에서 주관경 개사업은 조합을 절대 설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 간에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사업 중 여기에 있는 토지동소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토지동소자가 그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무슨 사업일 때 그럴까요? 오, 좋았어. 재개발 공부하고 오셨구만 집에서, 그렇죠? 아, 느낌 와요. 좋아요. 재개발,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호수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이때 이 시행자들은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 맡기죠.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계 체결해서 공사 맡기고, 그때 공사계 체결할 때 철거 문제까지 꼭 포함해서 맡기는데, 그때 시공자 선정 시기를 공부했죠. 여기 봐봐.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재개발 사업자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자업은 조합 설민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중에서 시공을 승인하는데, 반드시 조합 총회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하여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액 방법으로 이 시공일을 선정해서 공사 맡깁니다. 다만 그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면 정관이 정함에 따라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 재개발 사업을 토지동호수자가 직접 하고 조합 안 만들었다면 이 토지동호수자는 언제 그 시공료를 선정하는가? 사업 시행계 인가를 받고 나서. 뭐 받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생각 다 나죠? 사업 시행계 인가를 받고 나서 어떻게 선정하는가? 바로 1. 경쟁 입찰. 2. 수익이야. 3. 귀야. 오, 좋았어. 대단하시네요. 합격권 들어갔어. 그래, 규약이 정함에 따라 선정을 합니다라고 강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해서 이제 공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데, 얘네들 이제 시행자가 이렇게 결정 났다. 조합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면 시행자들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뭘 작성한다고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요. 자, 이쪽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323페이지에 이 파트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323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쪽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더듬어 보죠. 이 주관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거 시행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나요? 시행방법 맞았어요. 몇 가지요? 다섯 개. 좋아요. 이 재개발사업은요? 오, 좋아요. 이 재건축사업은요? 아니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재건축사업은? 아니, 시행방법. 몇 개 있다고? 아니, 다시 한번. 그래, 한 개. 그래. 한 개. 몇 개요? 그래, 한 개가 뭐냐, 이제 중요하겠죠.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이것만. 그래, 재건축사업은 한 개, 재개발은 두 개, 그리고 주관개사업은 몇 개? 다섯 개, 이렇게. 그래, 먼저, 재건축사업은 반드시 여기 정비구청에 있다면 그 안에서 무슨 방법에 따라 하느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 봉설 및 오피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그랬어요. 관리처분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재개발.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죠? 뭐? 관하고 환. 뭐라고? 뭐? 관하고 환. 그래, 재건축은 아까 관만 있다. 이렇게. 관만 있다. 뭔만 있다고? 관만. 그리고 재개발은 뭐가 무엇이 있다? 관한. 관리청계하고 환지 공방. 알겠죠? 그래,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 안에서 바로 인가받은 관리청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고 환지 공급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관한.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주관경 개사업은 몇 가지? 다섯 개 있죠? 다섯 개가 쫙 떠올라야 돼. 그래, 이 자들이 시행자인데 시행자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정비 기반설인 또 공동용설, 정비 기반설 지난주 공부했죠? 정비 기반설에 해당 거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 해당 거. 1. 하나도 생각 안 난다. 그런 게 있었냐? 정말 있었어? 뭐라고? 그걸 좋아요. 그런 게 나오면 좋아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시장, 공동구, 국토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구, 광장, 녹지공간, 가스, 건물세, 이 정도 해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정비 기반설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설도 좀 해와라 그랬죠? 그건 약자로 좀 해와라 그랬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렇죠. 자, 아무도 생각 안 난다 또. 그러면서 속 터져 버리네. 놀마작새지 구경 타카수 생각나죠? 놀마작새지 구경 타카수 이런 게 딱 떠올라야 재밌잖아요. 물어보면 멍 하고 있어. 멍 속 터져 버리지. 속 터져 버리죠. 가족 구성들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또 희망, 내일 또 희망을 걷고 지금 가족 구성들이 기대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다 날마다 그러면 속 터져 버리죠. 이 선수가 가족을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이. 자, 아무튼 그 놀마작새지 구경 타카수 놀이터 뭐 이렇게 마을에 간 공동 작업장 그 다음에 구판장 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거 경로다 이런 것들 쭉 공동 이용설입니다. 그런 시행자가 그런 정비 기반설 및 공동 이용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확충해주고 토지동 소자가 바로 지네들 주택을 보존할 것, 보존하고 계량할 것, 계량해서 정비하고 끝내는 방법, 스스로 계량한 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행자가 그 구역의 전부, 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버려, 뭐 한다고? 수용. 수용해서 일단 소유권 다 넘겨받고 보상처리하고 싹 밀어, 밀어서 주택을 먼저 건설해서 토지동 소자한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만 만들어서 이네들한테 공급하거나 토지동 소자 예허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그걸 수용방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환지 공급방법, 그 다음에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바로 혼용 방법, 생각나요? 이런 것들 떠올라야 돼. 떠올랐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재건축은 바로 준주거적 상업지역에서 하게 될 때는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데 오피스텔의 그 연면적은 그 재건축 사업체 공급하게 되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 대비 얼마야만 허용하느냐? 100분의 30이야. 30%야. 이런 것들 떠오르면 공부가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오고 할 거 없잖아요. 하면 즐겁잖아요. 머리에다 넣어놓으면 즐겁잖아요. 근데 머리에다 하나도 안 넣어놓으면 계속 답답해. 왜? 부담감만 커지죠. 세월이 흘러가고.
시험 볼 날짜는 다가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되는데 불안에 떨 거 없어요. 막 애합버리세요. 애합버리세요. 수업 시간 체크하면 감옥마다 그냥 머리에다 넣어버려도 들어가세요. 알도 모르도 애합버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뇌에서 알아서 자기가 이해를 해버리는 이해를 해버려요. 자, 그래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제 이 시행자들 사발때 뭐 작성한다고? 사업을 이렇게 시행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그 안에 사업을 통해서 싹 밀어버리고 이렇게 건물 배치하겠다, 시설 넣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이 계획서를 누가 작성한다고요? 누가 작성한다고? 시행자가. 누가 작성한다고요? 시행자가 작성해, 시행자. 알겠죠? 작성해서 간할 시장 군수한테 이 계획서대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가를 신청해. 누구한테 인가 신청한다고? 그래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이렇게. 그래 인가 신청하면 이 친구들이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만에 답을 주느냐? 60일 만에 답을 줘. 며칠 만에요? 60일 만에 오케이 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 오케이 줬다 합시다. 그래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인가 고시를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만약 아까 주관경 개선사업의 경우 수용방법을 택했다 그러면 수용권 될 때 인정돼 버립니다. 수용권. 뭐또 인정된다고? 수용.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행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좀 중요한 절차 이게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으면 바로 시행자에게는 수용권 인정돼 버리고 그리고 이 관리 처분 계획 방법을 택해서 사반다. 이렇게 그럴 때는 이때 종전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인가 고시에 따르면 급속도로 사업이 진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화되니까 이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여러분이 재개발 사업장, 뭐 재건축 이런 내 주관계 사업장에 어떤 주인공이다.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A다.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B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약적으로 이렇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그래. 아직 사업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종전 토지 건축물로 가격을 결정해요. 알겠죠? 언제를 기준으로 매긴다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매겨요. 이때 이 가격을 약적으로 우리끼리 종전가라 합시다. 종전가. 뭐라고 한다고? 종전가. 종전의 토지 건축물 가격이 매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것이 여기 있다면 내 것은 얼마로 매겨지냐에 따라서 다음에 내가 분양시장에서 아파트 3억짜리를 분양받게 됐다. 사업 끝나게 될 때 그러면 내가 이거 종전가가 5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나는 2억 5천만 원을 분양하면 내야 돼요. 내 것이 5억으로 이게 공정가가 확정됐다 이날을 기준해서 5억 분양받은 게 3억이다 그럼 내가 오히려 시행자한테 2억을 청산 받아가는 거예요. 이 정정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 정비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야 수년이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수년.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춤을 추는 경우가 있어요. 경기에 따라서 경기 흐름에 따라서 어떤 폭락 어떤 폭등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종전가를 매기는 시점은 중요합니다. 시점은 이 종전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매기느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매긴다. 이거 딱 아셔야 돼. 매겨요. 그럼 이제 매겼더니만 이때 매길 때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A, B 이거 내 거 5억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내 거 3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자 일방적으로 야 네 거 1억이다 5천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관할 시장 군수 등이 바로 감정 평가자들 동원합니다. 누가 동원한다고?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해서 야 네가 와서 저 사업장 와서 감정 매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누가 매긴다? 누가 선정한다고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 평가자 두 명 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은 자유고 두 명만 해도 합법적이에요. 두 명 이상이니까. 그래서 두 업자를 동원해서 매기 케이스. 한 업자는 2층국과 3억. 한 업자는 3억 2천. 합산하니까 6억 2천. 2로 나누니까 3억 1천. 그럼 이게 정정가로 확정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깁니다. 다만 이 재건축 사업만 조합측에서 한 명 이상을 감정평가자 선정해서 보내고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한 명 이상을 또 투입해서 보내는 거예요. 양측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선정 계약해서 두 명 이상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이제 감정가를 통해서 이 친구 그냥 3억 1천, 너 거 1억, 지 거 5억 이렇게 딱 매겼다 합시다. 싹 매겼어. 이제 확정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리고요, 여기 이 사업신가 고시, 사업신가 고시를 내주고자 하는 시장군수 있잖아요. 인가 내주기 전에, 여기 봐봐요. 인가 내주기 전에, 인가 내주기 전에, 바로 이 사업장부터 200m 이내에, 여기까지 200m다. 여기에 뭐 학교 등이 있다. 그러면 여기 사업을 진행 그럼 인가고시 떨어지면 시끌벅적 할 수 있거든. 다음에 철거 사업도 막 하고 그러면. 그래서 미리 교육장이라든가 교육감하고 미리 협의를 하게 돼 있어. 언제 바로 이걸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도록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몇 미터 했다면요? 200m. 그러나서 인가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래 만약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합시다.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은 이제 바로 정정가가 싹 확정됐을 거 아닙니까? 여기 사업장에 있는 거. 그래 그날부터 120이내 이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그 주택 등을 건설 공부한다. 뭐 아까 그랬을 때는 바로 120이내 분양 신청하도록 시행자가 야 이제 너네들 거 종전가 다 확정된지 알지 하면서 이제 분양 신청해라 라고 분양 신청하도록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신가 고시가 이날부터 며칠 내에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 준다고 이렇게 토지등록소 여기 있는 친구들을 토지등록 소유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등 소유자 등이라죠. 이네들한테 통지를 해줘. 야 이네들 바로 분담금 어느 정도 내야 되고 정정가는 얼마인지 알지? 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분양성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이때 해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때 분양성 기간은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오늘 통제했다 합시다. 이날들한테 오늘 통제했다면 이날로부터 통제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범위에서 분양성 기간을 정해서 알려주게 돼요. 근데 이 기간이 좀 짧다 그러면 법적으로 2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며칠 연장할 수 있다고요? 20일. 그래도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분양시행 기간이 딱 정해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 이렇게 이 기간 내에 바로 그리고 말이죠. 이 시행자 분양의 대상이 된 건축물을 대지다여 일관심 있다 분양공고도 합니다. 이렇게 자, 이 토지등록소유자 이 기간 내 분양신청을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분양신청을 꼭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자유입니다. 분양신청 알겠죠? 시행자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때 자기가 분양받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집값 땅값 받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 이때 분양신청을 하고 싶은 자들 이 기간 내 하면 되고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됐다. 이 기간이 종료됐다. 그러면 종료됐다. 분양신청 기간이 정되면 분양신청 현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을 관리청 계획이라 해요.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할 내용이 있어요. 필수적 포함 내용. 이 계획서에 있다. 그리고 이걸 수립을 시행자 하는데 분양청 현황을 취해서 분양을 해주게 한 그런 구청으로서 이 시행자가 수립하는데 수립할 때 자기 마음대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법정된 기준에 맞게 수립해야 돼요. 수립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저 A가 나 5개 분양받고 싶으니까 5개 분양을 해주도록 좀 계획서 만들어주라 이렇게 해서 요건다 해서 무조건 5개 주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
원칙은 1주택만 공급을 하도록 가르침을 만듭니다. 몇 주택이요? 1주택. 설령 A라는 사람이 그 사업장에 막 10개를 투자해놨다. 나 10개 소유자니까 10개 주라. 공급 좀 해주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원칙은 한 세대가 한 사람이 1토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주택만 공급을 하도록 이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또 같은 세대에 소가하지 않고 있는 두 사람의 상이 여기다 공동 투자해놨다. 그러더라도 1주택만 주도록 이 계획을 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다만 일정한 경우는 바로 그 두 개 이상을 줄 수도 있고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도 있어요. 왜 해가 있어요? 해? 이따 그걸 체크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달라고 하면 줘도 되냐? 그 사업장에 10개 가지고 있다, 100개 가지고 있다 하면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사업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이름으로 자음실 채권 옆에다가 그 주택을 100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체전하면 전국에서 올라온 선수들 잠재워주려고 4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어서 다시 서울시에서 지자체 이름으로 야 시행자 우리에게 다시 100개 주라 이렇게 하면 100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네들 투기 목적 있어 없어요? 없죠. 또 여기 사업장 안에 어떤 자가 공장 같은 거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잠재워주려고 근로자의 숙소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섯 개 가지고 있었다면 다섯 개 달라고 하면 줘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근로자의 숙소 기소용도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 토지동업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성을 줘도 돼요. 이렇게 외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법에 외해를 두고 있습니다. 또 여기가 수도권 정비계획법들은 과밀 억제권이 아니다. 그런 장소에서 재건축이 추진돼 재건축 대상 40년 된 거 11평짜리를 A가 3개 가지고 있다. 엄마 아빠 살고 있는 집을 자기 명의로, 부부가 살고 있는 또 자기 명의로, 애들 키우고 있는 집도 자기 명의로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다면 나 3개 받고 싶어요. 그러면 3개를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따 그걸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런 수립 기준에 입각해서 이걸 작 수립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요. 전체 분양 설계는 이렇게 하겠다는 분양 배치도 여기다 넣습니다. 분양 배치도 엄청 중요한 게 이게 분양 배치도 분양 설계도고 그다음에 바로 이 종종가는 얼마짜리 가지고 있었고 뭐 가지고 있었는가 얘네들 분양 대상자들 분양 예정인 그 분양가는 얼마짜리 받아가기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추산액 같은 거 넣고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 얼마씩 분담해야 되고 언제 돈 내야 된다 이런 것들 여기다 집어듭니다. 여기다 그리고 이 분양 대상자별 A가 분양시에서 분양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분양 대상자별 저 종전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의 권리 뭐 임차권자가 있었는가 저당권자가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세입자들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네들 거 손실보상 평가액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무슨 계획이다 하고요?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이런 거예요. 이 계획이 확정되면요 이 계획대로 시행자가 저 사업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접수해서 사업 끝날 때까지 현장을 시행자가 관리하고 사업 다 끝나면 이 계획대로 분양을 해서 처분해 주는 거예요. 분양 이 계획은 어마어마 중요해. 분양점을 행하게 한 구체적인 계획이거든. 이 계획에 의해서 A에게 세채 주기로 확정되면 A에게 세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 이거기 때문에 이 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했다면 스스로 확정하지 못해요. 다시 또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확정됩니다. 이때 인가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 이 정비법상 인가권자는 다 시장 군수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누구다고요?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조합을 설립한다 라고 할 때 지난주에 조합 설립 인가권자도 누가 있을까요? 시장 군수. 좋습니다. 정비법상 인가권 다 누가 주고 있느냐? 시장 군수 등이다 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런데요 이 분양시청 기간이 종료됐다 끝났다 그래서 분양시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청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자가 바로 인가를 신청해서 만약 시장사 오케이 가지고 시장 군수 등이 만약 관리청에 인가를 늦어버렸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를 늦었다 그러면 이 계획은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다 종료되면 이 계획에 따라 분양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기 H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행자한테 분양시행했어. 근데 시행자가 착오를 이렇게 해서 탈루시켜버렸어. 탈루. 탈루. 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야, 인가를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그 토지등록청한테 그 관련 서류를 공람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어. 뭐라 한다고요? 공람, 공개 열람시켜라. 와서 봐봐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 거 탈루됐는가, 안 됐는가, 정확히 작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이때 공람을 30 이상 보장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람 기간 내에 의견 쓰면 타당할 때 반영해서 줘라. 그리고 인가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이 시장수는 며칠이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겠느냐? 이렇게 30일에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며칠이요? 30일에. 그래, 인가 신청했어. 시행자가. 그러면 답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며칠이면 답을 줘라? 30일. 들어갈 때도 30 이상 공람. 들어가서 나오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30일. 비슷하죠? 기억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가 신청서가 들어왔구만. 보따리로 들어와서 보따리로 한 보따리 서류가 시장구서 뭐 알겠어? 잘 모르지? 서류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멍 때리죠? 그쵸? 얘네들 선출직인데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서 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건이 제대로 만들어서 왔는가라고 이 관리청계 타당성 검증을 다른 기관에다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만들어 왔는가 나 잘 모르겠다. 타당성 검증을 다른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 이때 이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능력 있는 기관은 한국감정원이에요. 뭐라고? 한국감정원. 여기에다 이렇게 요청해. 시장수 등이 보따리 갖다 던져줘요. 좀 해봐라. 검토 좀 해봐라고. 그러면 여기서도 검토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바로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다면 시간을 더 줘요. 인가 신청 들어오면 시장수님 60일 이내 오케 노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며칠 이내요? 60일 이내 기간이 길어지죠? 원치는 아까 며칠 이내요? 30일인데 외제로 며칠 이내 인가를 결정 알려주느냐? 60일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만약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이제 만약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또 엄청난 효과가 발생이 시작해요. 엄청나게. 맞아. 여기 사업장에 있는 친구들 좋아하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또. 알겠나요? 자, 그래.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법적으로 이제 여기 종전 토지 건축물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 토지 건축물로 소유자가 됐던 용익권자인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권자가 됐던 이런 권리자들은 자기의 종전토지 건축물로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알겠나요? 진다고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 뭐 할 수 없다고?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을 기존 건축물이라고 그래.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해 하니까. 기존 건축물 철거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거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철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거. 알겠나요? 철거할 때 어떻게 철거해서 뭐 폭파하고 포크를 치고 그럽니다. 가서 보면 저층 건물 부셔버리죠. 이렇게 철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때? 사용수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중에 언제부터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고?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알겠죠? 그때 그래.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근데 이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럴 때 여기서부터 막 철거한다.
사업장이 어마어마 커가지고 여기까지 가려면 멀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 시행자가 야 사업 들어가려면 너네들까지 가려면 멀었으니까 사용수기도 해라고 인정해주면 동의해주면 사용수기도 합법지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사업장에 가서 보면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 바로 누구한테 동의받으면 설령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사용수기할 수 있다고 시행자가. 그리고 또 손실보상을 원만하게 아직 못 받고 있는 권리자들이 있다면 그네들도 사용수익이 돼요. 법적으로 외해도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외해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종전토지 건축물로 사용수익이 정지되게 될 때 문제는 용익권자들이 용익권자. 여러분 여기 A집인데 전세권 설정받아가지고 지금 전세보증을 주고 임차권 설정받아서 임대보증을 주고 살고 있는데 기간도 안 끝났다. 근데 사업 절차 이거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용수익을 정지시킨다? 말대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게 되었을 때 자기의 권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자기의 권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계약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 나갈 때에 그 전세 보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A가 주인이다면 A한테는 요구할 수 없어. 법적으로. 그분도 계약 기간 내에는 반환을 못 갖거든. 계약 기간이 안 끝나면. 알겠나요? 그래. 그래서 진양만 잘못 없으니까 진한테 달라고 봐야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줘도 할 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달라고 해란 말이냐? 야 시행자한테 해다. 시행자한테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누구한테요? 시행자. 시행자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 받아왔잖아요. 관리처분 인가를 시장수한테 받아왔죠. 그래서 야 시행자한테 금자만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할 수 있다. 이때 시행자가 집 진양만 대신 대위 변제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어차피 진양만도 세입자 내줘야 할 돈이죠. 그때 계약기간 끝나면 이제 세입자한테 줄 돈을 시행자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시행자가 대위 변제를 하고 내보내면 철거가 하나 하거든 그 집을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세입자가 전세보증 안 내준다고 해가지고 버텨버려. 철거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철거 못하면 이 친구도 손해가 막심해. 시행자도. 왜? 금융기관에서 돈 2천원, 3천원 빌려다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이자가 어마어마 커버린단 말이에요. 사업이 지연되면. 부셔버려야 돼. 저것 때문에 일이 안 돼버리면 공사 진행을 못하거든. 싹 밀어버려야 되거든.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 싹 없어지겠죠. 그러면 뭐가 드러나냐? 땅이 드러나. 흙덩이. 그걸 대지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정비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는 자, 아까는 토지에서 용어가 바뀌는 거 이제. 알겠지? 뭐라고? 네. 대지로. 좋아요. 대지. 이렇게 대지를 다 만들어놔야, 여기 봐봐요. 계획적으로 여기다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또 계획적으로 배치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저 아까 세입자가 전세보증 내달라고 안 줘가지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철거 못할 거 아니에요. 철거 못하면 일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버려. 그것도 한두 명이 버텨버리면 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알았어 내가 돈 줄 테니 나가 이삿짐 싸고 나가 해서 보내는 겁니다. 시행자가. 그러나서 진영한테 야 내가 전세보증을 반환해 나한테 줘. 내가 대에 변조해 줬으니까. 그러면 진영이 주면 돼요. 근데 진영이 예? 대에 변조를 요구했는데 그것보로 구상을 할 수 있다 그래. 시행자가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한다는 것을 구상할 수 있다 그래. 뭐라 한다고? 구상. 민법에서 그런 거 들었죠. 구상했는데 원칙이 뭐 돈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그자가 분양받을 대지 건축물이 있다면 그걸 압류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 압류. 뭐 하면 된다고? 압류. 압류하면 법적으로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돼 버린다 이렇게 하시. 뭐가 똑같다고? 저당권. 원래 저당권 설정하려면 진영만하고 저당권 설정에 맞고 등기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압류하면 저당과 똑같은 효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진영만이 끝까지 버티면 저당권 신행자 그 대지와 그자가 분양받았던 그 대지와 건축물을 경매에다 넣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속뜻이 그래. 저당권과 똑같은 효를 인정한다 이렇게 하시죠. 알겠죠? 자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떨어지고 철거하고 바로 대지 만들었다. 이제 아파트 건축했다. 공사했다. 공사 끝났다. 공사가 끝났다. 종료됐다. 마쳐졌다. 마침 공사 마침. 그러면 이 시행자는
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은 바로 다시 시장 군수 등한테 공사 다 끝났습니다 라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준공인가 신청해서 준공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사공 마칠준 공사 마쳤어요 라고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돼요. 이때 시장 군수 등 준공인가 신청 받았다면 즉시 준공사를 실시 검사를 하고 오케이 바로 아까 인가 받아갔던 바로 인가 받았던 사업 시행 계획대로 사업이 종료됐다 그러면 바로 준공 인가 내줍니다. 그리고 공사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해줘요. 이렇게 만약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였다 여기서부터 시장 군수 예당층부터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였다 이렇게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였다 그러면은 이 인가 절차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인가 절차 필요 없이 고시하고 또 여기서도 인가 절차 필요 없이 고시하고 여기도 인가 절차 필요 없이 공사 완료 고시하는 거 이렇게 알겠죠? 뭐가 필요 없다고? 인가 신청 인가 고시 필요 없다. 그냥 고시 고시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했던 시행자라면 이 절차 없이 그냥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고시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사 완료 고시했었다 그러면 사업 끝난 거예요. 끝났단 말이에요. 사업 끝났다면 지금 이거 분양 신청했던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이사 들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공사 완료 고시했었다 그러면은 자 또 이쪽으로 공사 완료 고시했으면 지체 없이 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이게 뜻이에요. 알겠죠? 지체 없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줍니다. 누구한테 이전해서 고시해 주냐? 분양받을 자들에게.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해 준다고요? 분양받을 자들에게. 여기 봐봐. 이렇게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공사 다 끝났어. 101동 아파트, 102동 아파트 세울 거 아니에요? 그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쳐요. 뭘 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 들어봤죠? 보존 등기를 시행자 이름을 쳐. 그러고 나서 이 분양받은 친구들이 바로 돈 냈다. 그러면 잔금 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등기. 알겠죠?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데 이때 등기를 해주기 전에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라고 고시를 해요. 등기해주기 전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소유권 이전해줬다라고 먼저 고시하고 고시에 있고 나서 지체 없이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분양을 해줬던 건에 대해서 바로 이전등기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주냐? 시행자 해줘. 분양받은 사람이 1,000명이면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면은 촉탁이란 말 쓰고 조합 같은 시행자면 신체란 말 써. 그래서 신청인이 됐든 촉탁이 됐든 시행자가 등기를 다 해준다. 언제까지 해주냐? 지체 없이 해주는 거. 지체 없이 언제 해준다고요? 지체 없이. 이때 소유권 이전을 해줄 때는 반드시 무슨 계획에서 정한 대로 분양받을 자에게 해줘야 되냐? 무슨 계획대로 꼭 공급을 해야 되냐? 그래 어디 있어요? 관리청계. 여기 있네. 이 관리청계 인가받았던 관리청계획대로 소유권을 이전해줘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급할 때는 꼭 무슨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요? 관리청계. 인가받았던 관리청계획 내용대로 소유권 이전 조치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정비사업에 의하여 탄생된 건설된 건축물 및 대지라는 소유권은 반드시 무슨 계획 따라서 공급이 꼭 이루어져야 되느냐? 관리 처분 계획이지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시험에 나와서 드리겠어.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라 관리 처분 계획. 그리고 아까 이 사업 시행 절차상 종전 토지 건축물로 사용 수익 정지는 관리 처분 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언제까지 사용 수익을 못하느냐? 소유권 이전 시가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소유권 2종 시가 있을 때까지는 사용 수익을 못해요. 여러분이 아까 여기 종전토지 건축물 가져왔을때 A라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봐. 이렇게 사업이 정비사업이 진행됐어. 그때 소유권을 박탈시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사업할 때 알겠죠? 그냥 소유권은 등기소에 그대로 살려놔. 패스 등기하지 않고. 알겠죠? 다만 무엇과 뭔만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정지시키냐? 사용수익. 뭔만요? 사용수익.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소유권리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세 가지 권능이 혼일돼서 하나의 권리가 되거든. 그중에 뭔만 이렇게 임시로 정지시킨다고? 사용권능하고 수익권능. 그래서 처분권능까지 박탈 정지시킨 거 아니에요. 처분권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A가 소유자면 여러분이 이것이 있고 나서도 A가 팔아먹고 소유권 넘겨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승계취득에서 분양받으면 되거든. 규제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규제가 있는 장소도 있지만 여기가 투기관리구다 그러면은 바로 일정한 시점 그 재건축사업할 때는 재건축사업할 때는 그 조합설 민가가 있고 난 후에 넘겨받은 사람들은 매매 증여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넘겨받은 사람은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을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집값, 땅값, 현금 보상 받고 나가는 보상 받고 또 재개발 사업은 바로 관리청계 인가를 받고 나서 승계 취득한 자는 특유 관리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 못 받아가요. 현금만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바로 이 처분 권능까지 박탈한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명예는 넘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공사료 고시의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이때 소유권 이종 시가 딱 떨어졌다.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오늘 금요일인가요? 오, 정말? 오늘 금요일? 왜 그 세월이 뿌는 건 모르겠네? 제가 그냥 젊었을 때는 진짜 세월이 안 갔는데 지금 30대 넘고 나서부터는 이게 세월이 선살같이 가요. 저는 거짓말 못해요. 30살 넘었어요. 저도 그렇게 보이죠. 30살 넘었습니다. 자, 그래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그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다 건축했답시다. 101동 101동 102호 102호 201호를 자 A한테 분양해 줬어. 관리청계에서 그렇게 분양 페이지도가 돼 있기 때문에 A 거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 바로 관리청계에서 정한 상대로 분양받을 때 A에게 야 101동 201호는 네 거다라고 알려주고 소유권 이전 고시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그러면 이 A라는 분양받을 자는 언제 분양받은 101동 201호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하느냐?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하느냐? 바로 소유권 이종 고시를 다음 날. 오늘 고시하면 오늘 취득에 내일 취득에 네. 올 내일 토요일 0시 1초가 되면 소유권자가 되는 거 법적으로. 알겠죠? 근데 저 등기소에는 아직 등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등기는 누가 준다고 그랬어? 시행자가. 언제까지 오라고 그랬어? 지체 없이. 지체 없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그러면 등기를 해줘야겠는데 지방보험 지원이라든가 이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지방보험 지원이라든가 등기소에 따라 신청과 또는 촉탁을 통해서 등기를 해주게 되는데 시행자가 시장으로서 등면 촉탁을만 쓰고 조합 같은 친구면 신체라만 써 몰라도 된다 아무튼 알면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이 등기는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등기소에 따라 등기에 의뢰해서 해줄 수 있어 없어? 시행자 없어. 문 닫아놨거든. 또 일요일에 가도 문 닫아놨거든. 공무원들, 등기 공무원들 월요일 날 9시에 출근해. 그러면 그때 등기 신청하면 등기 해줄 수 있어. 그때가 바로 가장 빠른 시점이 되죠. 지체 없이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날 등기 들어갔다. 소유권 이득기 그때 등기를 마쳐야만이 A가 분양받은 101동 2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니다. 바로 소유권 2종 5시 옛날 다음 날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해되죠? 중에. 그래 이때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소유권 니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법조는 소유권을 취득을 간주해줘. 우리 민법 187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 몇 조? 187조. 다음에 공부를 하면 알 거예요.
그래, 물권 변동을 야기하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 민법 186조하고 민법 187조. 법률행위가 있게 되면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법률로 규정에 따라 물권 변동 약해야 될 때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해서 물권을 취득한다. 다만 취득했던 물권을 처분하려면 등기라 라는 것이 187조에 뭐 공용징수 판결 경매 상속 기타 법률로 규정에 따른 물권 취득시가 그래요. 자, 아무튼 여기 바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시행자가 아까 공사하려고 고시하고 나서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해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전해서 줬어. A한테 줬다, 뭐 B한테 줬다, C한테 줬어. 근데 분양받은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종전가 3억, 1000만짜리 가져왔었는데 3억짜리 분양받았다. 어떤 사람은 1억짜리 가져왔었는데 3억짜리 분양받았다. 어떤 사람은 5억짜리 가져왔었는데 3억짜리 분양받았다. 그러면 그 차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을 계산해. 그걸 청산금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청산금. 이 청산금을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고 나서 일괄적으로 징수할 건 징수하고 교부할 건 교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나요? 언제?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고 나서. 그런데 한 번에 주고받고 하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 조합 총 열어가지고 야 우리 한 번에 주고받고 하려면 힘드니까 분할 징수하고 분할 지급을 허용하자라고 의결할 수도 있어. 조합총회라고 하죠. 알겠죠? 또 조합을 운영해 약관이 정관이라는 게 있어. 정관 알죠? 정관에다가 야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허용하자라고 확정해놨다면 그것이 허용돼요. 알겠죠? 그럴 때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알았죠?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하면 되냐? 이 관리처분의 인가 고시가 있는앞부터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을 때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관리처분의 인가 고시가 있는앞부터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을 때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공사하려고 고시하고 나서 소유권 이종 고시를 해줄 때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 지체 없이 딱 해주게 되는데, 먼저 여기 사업장 안에 대지 확정 측량부터 해요. 여기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한 블럭이다. 여기 또 무슨 한 블럭이다. 이렇게 대지 확정 측량을 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측량한 바에 따라 분할을 해. 분할. 뭐 한다고? 분할. 토지 분할을 하고 대지 분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할이 있고 나서 관리처분계에서 정한 대로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를 해 줘요. 뭐 한다고? 통지.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종 고시에서 마무리 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소유권 이종 고시 있는 날 다음 날에 분양받을 자들은 분양받은 대지 건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청산금 문제를 좀 정리해 보겠는데, 이 청산금 바로 아까 징수를 할 시행자 교부를 받아갈 아까 그 친구들 그때들 그 권리 행사를 몇 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돼서 권리 행사를 법적 못하느냐? 5년간. 이걸 소멸시효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소멸시효. 소멸시효 몇 년간이다? 5년간. 그러면 언제부터 5년간이냐? 기산점이 중요한데요. 여기 봐봐. 기산점. 언제부터 5년이냐?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어서 더 이상 청산금 징수 못하고 교부도 못 받아 간다. 여기까지. 몇 년간? 5년간. 언제부터 5년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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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그 다음 이제 하나만 여기 봐봐요. 여기 여러분이 질문을 가져봐. 여기 A의 종전토지 건축물에 여러분이 무슨 임차권자 있어. 등기 쳐놨어. 전세권자 있어. 그냥 땅만 빌려서 뭐 지상권을 설정했다 가정해봐. 이런 등기된 권리가 있네요. 이런 것들 포기하지 않았다 사업 도중에. 그러면 등기부에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분양을 A가 101동 201호로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귀신같이 따라온다. 이렇게 하셔. 따라온다. 언제 따라와서 전장을 보냐? 소유권 이전을 하자마자 딱 와서 전장을 본다. 알겠죠? 언제?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언제요?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종전토지 건축물에 설정됐던 등기된 권리는 자동적으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로 넘어와서 전장걸로 간주한다 법조로. 알겠죠? 여기까지. 재밌죠? 자, 그러면 그 파트 체크하고 오 시간 많이 됐다. 그러면 3분 만에
빨리 여러분이 봐야 할 부분만 체크하고 쉬었다 하겠어요. 자, 323페이지 잘 체크하세요. 323페이지 찾았나요? 1번 사업신계서 작성해서 사업신계는 정비계에 따라 사업신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셔서 324페이지 가로 1번에 동그란 1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계서에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우수한테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이란 말 써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정도 자르고 그 다음에 동그란 2번 60인의 인가일부 결정에서 시행자의 통보 받으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이면 고시가 나와있죠. 찾았나요? 자, 고시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게 됐다. 그러면 밑에 줄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사업시행과 고시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26페이지. 326페이지 보면, 자, 분양 신청 파트 찾았나요? 분양 신청 파트. 1번 읽어두셔. 사업신계는 사업신계획 인가 고시했나부터 며칠 내 다음 사항을 토지등록소장한테 통지하고 일정한 사항을 일관심리 공고하는가? 며칠? 120일.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 넘어옵니다. 가로 2번 분양성 기간은 통지 안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입범해서 정하고 마지막 2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받으시고 동그라미 기억. 대지 또는 건축물당 분양을 받은 자는 받으려는 토지등록소에는 분양성 기간 내 시행자한테 대지 건축물로 분양성 해라. 그 정도 보시고 디귿.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정비사업에 있어서 관리청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의 소관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몇 년에는 분양신청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못하게 맡고 있느냐? 5년.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면 투기 목적이 없으니까 분양신청할 수 있다. 받으시고 동그라미 2번의 기업. 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해 가지고 사업신계는 관리청 인가 고시가 된 다음날부터 90일 내에 박스 안에 있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 분양신청에 따라 철회한 자, 또 3번 이르 디귿스 본문에 따라 그 말 보인가요? 이르 디귿스 본문에 따라 그 말 그 자리에 따라 줄 거 봐요. 줄 것도 하면 밑에 따라 써봐. 투기 과일 쪽에서 투기 과열지구에서 5년이 지나지 않아 그렇게만 써놔요. 투기 과열지구에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5년이 지나지 않아 분양신청을 못하게 된 친구들 그 말입니다. 4번 또 관리청에 따라 분양 대상을 주어야 된다. 이 4명은 바로 보상이죠. 보상. 땅값 집값 다 주어서 보냅니다. 그래 그때 보상 협의를 하는데 보상 금액의 협의는 언제부터 들어가면 되냐 관리청에 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인에 바로 그 소유자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시행자 합니다. 다만 분양시행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협의를 착수해도 돼요. 니은 만약 이 90일한 기간 내 협의가 보상 금액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90일한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인에 토지승에 따 보상금 결정을 해달라고 수용자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따 팔고 나가도록 좀 해주세요라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60인에 넘어가시고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관리청계 수입이 나와있죠. 1번 관리청계 내용에서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 관리청계에는 다음 사항이 꼭 포함된다. 그 중에 1번부터 8번까지 읽어두실 것. 아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서 사업신계는 분양시행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시행 현황을 줄여서 관리청계 수입해서 누구한테 인가 받는가? 시장 군수.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동그라미 2번. 인가 신청하기 전에 30상 토지등록소장한테 공람 의견 든다. 이런 거 보시고 동그란 3번 인가 신청에 들어가면 며칠이면 인가협의 결정 사유주냐 30일. 다만 그 시장수 등은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다. 타당성 검증을 요청 그따 줄 거 봐요. 타당성 검증을 요청 며칠 것이고 한국감정원에게 이렇게 써놔. 어디다 요청한다고? 한국감정원에게. 그러면 며칠 이내에 인가율을 개천에서 알려도 된다? 60일. 만약 인가 떨어지면 4번 고시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3번. 관리청계획 타당성 검증해가지고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면 바로 한국감정원에게 타당성 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통과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큰 3번에 1번에 관리청계 수립 기준이 있죠. 이 수립 기준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꼭 받으셔야 돼.
그 중에 7번을 특히 6번, 7번. 6번은 원칙 이렇게 쓰고 7번 의회 이렇게 쓰나요? 그래 원칙은 1주택을 주도록 하는데 6번 보세요. 한 세대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몇 주택만 주도록 하느냐? 1주택. 그런데 7번 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의 강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의회인데 기억 두 명 이상 1토지 또함이 1토지를 공유 또함이 공유환경으로서 시도의 조례에 따라 체크 시도 조례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조례가 정하는 대로 주택을 공급해도 되고 니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토지동호소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네 가지가 있다. A, B, C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다음에 그거 삼손한테 써드리게 하고 일단 국가 지자체 토지 주택공사 등이 가지고 있으면 100개 달라고 하면 100개 달라고 하면 줘도 된다. 아까 그랬죠? B도 아까 설명했고 A도 설명했어요. 과밀 억정 운영에 유치하지 않는 재건축사부 토지동호소자도 소유한 주택성만큼 받아갈 수 있는데 다만 그 지역에 거세다 투기 가지고 조정 대상으로 묶어버리면 바로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 말은 1주택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 써요. 제한다 그 말은 몇 주택? 1주택만 준다. 그 다음에 디귿 이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으로 명세와 사업시행 계획이란 말 써봐. 계획이 빠졌는데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에 있은 날 기준한 가격의 범위 이걸 약자로 종전가라고 그래. 이 사업장 안에 갑둥이가 5억짜리 가지고 있었다. 3억짜리나 분양받아가면 2억 남잖아요. 이렇게 종전가의 범위라든가 정전의 주거 전용면적 80평이 살았어. 그러면 이번에 30평짜리 하나 받으면 남은 게 있죠. 그때 몇 주택까지 줘야 되냐? 2주택까지. 정전가라든가 정전의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에서는 2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데 그 두 개 중 하나는 전용면적 60점부터 이하라고 60점부터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3년 동안 전매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 과밀 억정원에 유치한 재건축사비구는 토지동호소자에게 최고 몇 개까지 줘야 되냐? 3개까지. 다만 투기 과열 조성 대상으로 묶여버리면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1주택만 줘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